오늘 오랜만에 스케줄이 있고 제가 첫 출연한 프로그램에 나가게 되었습니다. 아,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아, 녹차팩이래요. 이게 후기에 좋죠? 후기에 빼주고 네. 수분감을 주기. 수분감을 살려주고 아, 빠진지 안 빠진지 한번 볼게요. 나 지금 샐러드를 준비했는데 다른 사람한테 잘못 보냈어. 단박 샐러드, 연어 샐러드, 훈제오리 샐러드 세 개 보냈어. 이 셋 중에 나한테 뭐 골라 먹으라는 거야? 이래 내 친구로. 피부 좋다는 소리가 진짜 많이 듣더라고요. 제가 지금 술을 끊은 지 보름이 넘었습니다. 아 이게 원래 20대 때는 술 한 잔도 안 마셨는데 30대 되면서 이제 술과 가까이 하면서 집에서 한두 잔씩 마시다 보니 버릇이 돼가지고 건강하게 끊었어요. 술을 안 마시니까 확실히 피부가 좋아서 피부 톤이 좀 밝아진 것 같고 그리고 요즘 매일 또 운동을 하다 보니까 혈액순환도 잘 돼서 좀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요즘 평상시에 물을 굉장히 많이 마시고 그런 것도 너무 하지 않나? 내가 보기에 이제 피부는 뭐 타고나는 거가 중요하지. 피부는 중요한데 이게 내가 보기에는 세안이랑 선크림, 잠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. 그리고 뭐 술 같은 거 안 마시면 지금 한 달여 만에 7kg 감량했거든요. 곧 그 비결을 알려드릴게요. 지금 술만 먹다 보니까 힘이 없어. 아침은 안 먹고 점심 전에 먹고 요즘 하얀 것과 굉장히 무너지고 있어서 안녕? 이거 뭐지? 그 나인이한테 머리 하러 온 연습장요 카메라팀에서 만든데요. 아 진짜? 네. 오 정현이 형이 있네. 오 대박. 오. 감사패를 받았어. 야 정현이 형 대박이네. 운동인데? 감사합니다. 오빠는 본인이 직접 메이크업을 하기도 해요? 나는 연극할 때 예전에 뷰티풀 선데이 할 때는 분장팀이 그때는 없었어가지고 헤어 메이크업을 제가 했어요. 거의 뭐 가장 기본으로만. 뭐 평상시에 워낙 그냥 다니는 걸 좋아하니까. 저요? 어릴 때는 안 까는 걸 좋아했는데 이제 별로 감흥이 없네. 살 많이 빠졌지? 몸무게는 안 빠질 것 같은데? 근육량은 늘리고 있어서. 저는 지금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. 이거 식당 맛있네. 샐러드 가지고 왔습니다. 머리 하면서 밥을 먹고 메이크업 받으면서 밥을 먹고 진짜 그런 식당 하나 되면 밥 먹고 해주고 밥 먹고 식당은 스프레이로 드레싱을 빼고 음식 너무 하다 목구멍에서 죽겠어요. 원래 먹으면 안 되죠. 밥만 먹었을 뿐인데 왜 얼굴이 부었지? 아 배불러. 스프레이 좀 그만 줘. 그만. 오늘 머리 한 5개 감아야 돼. 스프레이 잘못 갑니다.